진짜 방탄 패널리면 바쁘다 바빠. 그 많은 쏟아지는 소식을 다 읽고, 와,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거든요. 그것도 다 좋은 소식들. 네, 대한민국의 자랑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공연하는 것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는 미국 시상식 중에서 가장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는 1월 26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이 그래미 어워드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시상식으로 불리는데요. 이번에 방탄이 이곳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이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3대 시상식에 퍼포머 자격으로 참석하는 쾌거를 이룰 전망입니다. 네, 이번 그래미에서 래퍼 릴라스 X는 올드타운 로드 올스타즈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방탄소년단은 디플로, 메이슨 램지, 빌리 레이 사이러스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릴라스X의 서울타운 로드에서 RM이 직접 영어 가사를 써서 피처링 래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이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을 원한 릴라스X 측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전했습니다. 네, 2019년 이 그래미 어워드에서 이 방탄소년단이 시상자로 나섰었는데요. 그때 리더 남준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will be back. 남준군의 말대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는 원래 시상자, 퍼포머, 그리고 수상자라는 이런 기본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후보에 못 들어서 정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내년 그래미에는 반드시 수상도 하고 퍼포먼도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할수 있다. 우리 방탄 팬이라면은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슈가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2018년 5월 이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미도 가고 싶고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탄소년단을 기적의 아이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정말 방탄소년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맞고요. 또 앞으로도 이 아미들과 함께 그 꿈을 향해서 점차점차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도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우리 방탄이 이루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응원해요. 자, 이번에 방탄 그래미 가자! 가자, 또 까먹을 뻔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I love you.